우리의 우주는 놀랍고 무서운 것들로 가득해요. 여러분은 퀘이사, 블랙홀, 암흑물질 등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우주의 공포는 어떨까요?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세계를 방문해보고 싶나요? 이 목록을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나사예요. 나사의 멋진 할로윈 컬렉션인 공포의 은하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몇몇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보고 어떤 행성이 제일 공포스럽다고 생각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벨트 매세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가스상 거대 혹성이라고 불리는 트레스 2b예요. 우리로부터 750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만약 일반 우주선을 이용한다면 그곳에 가는데 약 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 트레스 2b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항성인 노란색 외성을 돌아요. 또한 목성의 1.5배 정도 무게가 나가고요. 그럼 여긴 뭐가 그리 특별한 걸까요? 만약 어둠을 무서워한다면 분명 이곳은 방문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영원한 밤의 행성이며 우리가 아는 행성들 중 제일 어두운 행성이에요. 하지만 항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그럼 왜 그럴까요? 문제는 트레스 2b의 표면은 석탄이 빛을 반사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빛이 전혀 없는 것 같죠. 만약 이 행성의 표면을 가로질러 날아가 본다면 마치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거예요. 어? 잠깐만요. 사실 빛이 약간 있어요. 섬뜩한 짙은 붉은 빛이 이 행성의 표면을 둘러싸요. 이 불빛은 불타는 대기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래서 트레스 2b가 불타는 행성이 되죠. 이곳의 공기는 용암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이게 안 좋았다 싶으시다면 우리의 공포 여행의 다음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나사는 이곳의 별명을 꽤 단도직입적으로 붙였어요. 이제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한꺼번에 세 개의 행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것 또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2300광년 떨어져 있죠. 우주선을 타고 약 3500만 년을 가면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행성들은 처녀 자리에 있고 각각이 매우 가벼워요. 지구보다 훨씬 더요. 이 세 개의 외행성들은 폴터가이스트, 드라우그, 그리고 포베토르라고 불려요. 어때요? 멋진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이 행성들이 각각 곧 유령이 될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들은 항성 주위를 돌지 않고 펄서 주위를 돌아요. 펄서는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회전하는 중성자별이에요. 간단히 말해 이것들은 어느 날 폭발한 별들이에요. 폭발 후에 보통 아주 강력한 펄스를 방출해 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회전하게 돼요. 초당 수천 번 돌죠. 동시에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펄스를 방출해요. 자,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의 좀비 행성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짐작했을 것 같네요. 방사선의 거대한 영향 아래 서서히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죽지 않은 별 주위를 도는 유령 같은 행성들이요? 네, 좀비월드라는 이름이 어울리네요. 긴 공식 명칭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이 펄서에 시체란 별명을 붙인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녀석들은 마지막 춤을 함께 추네요. 이 행성의 이름은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HD189733b. 이 가스상 거대 혹성은 우리로부터 65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그곳에 도착하려면 약 1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HD...이 행성은 목성보다 약간 더 무겁고 모항성인 주황색 외성을 홀로 돌고 있어요. 언뜻 보기엔 친근해 보일지도 몰라요. 기분 좋은 푸른색의 표면 무늬는 구불구불하고 여름 하늘이나 바다의 파도 위에 있는 거품과 비슷하지 않나요? 겉모습은 아주 기만적이에요, 여러분. 이 행성은 흐릿하고 불타는 듯한 대기 때문에 기분 좋은 암청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대기에는 가열되면 응축되는 규산염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행성의 구름은 유리로 만들어진 비를 내려요. 네, 여기선 뜨거운 유리 파편이 내립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지표면에 거센 바람이 불어서 시속 8,690km의 속도로 움직여요. 비교를 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의 속도는 시속 408km로 약 20배 약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십만 개의 유리 조각들이 엄청난 속도로 행성의 표면을 가로로 움직여요. 전 이곳에 착륙하려는 사람이 정말 안 부럽네요. 하지만 우리 우주에서 이상한 비가 내리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디미디움 행성에서는 녹은 철이 내려요. 아니면 소위 탄소 행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들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만 진짜로 존재한다면 검고 독성이 있는 구름들이 많을 거고 완전한 휘발유와 뜨거운 액체 아스팔트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또 빗방울이 표면에 닿으면 터질 거예요. 에, 별건 아니죠. 하지만 다음 행성은 진짜 이상해요. 단지 항성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그 항성 안에 살았어요. 이 우주적인 기적은 코이55b 또는 케플러70b라고 불려요.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4,000광년을요. 우주선으로 가려면 약 7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 지구보다 두 배 더 가볍고 단 몇 시간 안에 항성 주위를 완전히 돌아요. 오래전 이것은 목성 크기의 평범한 지구 같은 행성이었어요. 평화롭게 차분히 적색 외성인 코이55b 주위를 돌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약 7억 년 전에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몇십억 년 후에 우리의 태양이 경로에 있는 모든 걸 흡수하면서 거대한 항성으로 팽창하기 시작할 거란 걸 들어봤나요? 이게 적색 외성들의 운명이에요. 조만간 커져서 엄청나게 뜨거운 청색 거성으로 변해요. 같은 일이 코이55에도 일어났어요. 이 항성은 크기가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차 청백색의 거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가까운 행성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었었죠. 하지만 코이55b는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항성이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행성은 그냥 안에 정착했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항성을 떠나 새로운 궤도로 그냥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항성 안에서의 삶은 코이55b를 붉고 뜨거운 둥근 돌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뜨거운 행성들 중 하나죠. 온도가 6650도에 이릅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워요. 그리고 상기시켜드리죠. 진짜 항성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살아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조만간 행성은 어쨌든 사라질 거예요. 강렬한 대기 때문에 천천히 증발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보통의 행성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항성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살아남았어요. 전 이 의지력이 부럽네요. 하지만 모든 행성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항성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심지어 전체 시스템도 있어요. 이 마지막 행성은 슬픈 외톨이에요. 우리로부터 870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주선으로 거기까지 가는 건 약 25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이 행성은 목성의 1.5배 정도 더 거대해요. 아주 슬프고 어두운 행성이에요. 뜨거운 목성과 아주 흡사한 불운한 가스상 거대 혹성이 홀 항성 주위를 돌고 있죠. 동시에 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공전 주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아요. 물론 이 근접성 때문에 이 항성이 점차적으로 와스프 12b를 흡수해요. 항성에 타는 듯한 열기가 서서히 그 행성의 대기를 파괴하고 집어삼키고 있어요. 이 행성의 삶은 약 1천만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와스프 12b는 계란 모양이 되었어요. 이제는 실제로 행성을 담지도 않았어요. 또한 아주 뜨겁고요. 가스상 거대 혹성의 표면 온도는 2204도에 이릅니다. 또 우주기원 분광기, 줄여서 COS는 그 행성이 그 항성과 물질을 교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학 원소의 일부를 나누죠. 이건 가까이 떨어져 있는 쌍성계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과학자들이 항성, 행성 관계에서 이걸 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독특한 시스템이네요. 솔직히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다면 전 적어도 몇 군데는 방문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